그러면 이제 약간 좀 시장으로 넘어와서 그 네.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사실 딱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신기하게 보는 거 제가 신기하게 좀 보고 있는 거는 S&P는 지금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는 3,300 찍고 내려와서 약간 좀 갇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박스피에 대한 안 좋은 기억 한 지난 코로나 전 한 10년, 2017년이죠. 거의 10년을 박스피에 갇혀서 2천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내려와 있는 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주가는 이게 추세적으로 박스에 갇히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정인지 아니면 그냥 경제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힌 이런 현상은 경제 현황을 반영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 관점에서 조언을 드릴 때 나를 한국인으로 가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중요한 메시지. 나를 우주인으로 가정하자. 우주에서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이 경제의 흐름 중에 하나가 머니 무브먼트. 돈이 이동하고 있어요. 예.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신흥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이동합니다. 22년 경제 전망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서 그리고 세계 경제를 관찰하는 하나의 거시적인 뷰로서 불균형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월드뱅크, IMF, OECD 똑같은 주장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 예. 가파른 회복은 선진국만의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예. 근데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범주에 들어가요. 근데 투자 시장에서는 신흥국 범주에 들어가는 예.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나타나요. 이런 경제 회복 기조가 반영되듯이. 예. 근데 신흥국들 혹은 저소득 국가들은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백신 보급이 정말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 역시 총량적인 회복이에요. 평균적인 회복. 세계 경제 성장률에. 근데 재밌게도 이것은 선진국들이 이끌어가는 회복세이지 예. 신흥국들은 굉장히 더딥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선진국 통화 가치의 강세가 나타나고 가장 먼저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나타나고 외국인들은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을 이탈시켜 나가고 예. 특히 신흥국들이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왜요? 신흥국들은 실물경제 침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예. 동시에 고물가를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21년까지 너무나 상승했기 때문에 이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원자재 가격에 더 의존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산업 내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예. 철광석, 원유 뭐 이런 것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하니까 저성장인데 하이퍼인플레이션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하면 소득 줄어드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예. 이들이 굉장히 뼈 아픕니다. 식료품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상하고 더군다나 선진국들이 금리를 막 인상하니까 이게 선진국으로 자금이 회수돼요. 예. 그런 것들도 막기 위한 전략.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니까 신흥국들은 회복이 더 더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자자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신흥국의 범주로 강조하고 있는 적어도 신흥국의 범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달러화와 그 밖에 선진국 통화가 강세인데 상대적으로 약세인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움찔한데요. 이런 관점에서는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신흥국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원화가 요새 약하죠. 세부적으로 조금 몇 가지 주제별로 좀 살펴보면은 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좀 나와 있을 텐데 네. 우리 맛보기로만 네. 그리고 섹터별로 조금씩 한번 볼게요. 저도 얼마 전에 방송을 했지만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라고 하잖아요. 글로벌한 그 반도체 산업의 그 내년에는 좀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일까요? 굵직한 이슈가 이겁니다. 반도체 신냉전 체제. 그러니까 신냉전.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는 거죠. 예. 이미 그런 기조가 나타나고도 있죠.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2019년에 한일 무역 전쟁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정부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된 경제 정책 기조로서 가져간 게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부장 그렇죠. 키우는 거예요. 예. 예.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겠다. 내재화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주력 산업만큼은
A to Z 다 해먹겠다.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어떤 특정 국가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양화해서 예. 어떤 국가가 괴롭혀도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게 소부장 국산화 예. 정책이죠. 근데 그 정책 기조가 22년 정책까지 계속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거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기가 됐던 거죠. 한일 무역 전쟁은 일시적으로 끝났지만 예. 정책 기조는 구조적으로 간 거예요. 그동안 이게 고질병이야라고 지적을 해왔지만 한 번도 그것을 중요한 경제정책 기조로 가져가 본 적이 없었는데 예.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비슷하게 소부장 정책을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대로 그때 이후로는 이게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안보 보호 차원으로 완전히 좀 넘어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는데 디테일한 거 한 가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공유공장 사업을 합니다. 공유공장.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창원이고요. 중소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해야 될 공작 기획이라든가 예, 예. 이런 것들을 공유해줘요. 국가 차원에서. 예.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굳이 베트남이나 예. 캄보디아에 공장을 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을 공통적인 인프라들을 이용하면 우리 도로를 누가 특별히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같이 쉐어하는 거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제조의 여러 인프라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리쇼링의 자극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말씀 중요한 게 네. 대표적인 장비 중에 검사 장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가지고 잘 만들었는지 검사하는 건데 엄청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혼자 쓰기에는 내가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할 것도 별로 없기는 해. 그럼 사실 지금은 사실 대기업에 의존해서 대기업에 가져가서 이거 검사 한 번만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러면서 또 올대거든요. 맞아요. 와, 근데 그런 것들을 공유 공장으로 해서 한다면은 중소기업들도 그 검사 장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으면서 예. 오히려 좀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그렇죠. 그 리쇼링 정책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의 일환이에요. 공유 공장 사업으로 그냥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더 저렴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나가고 있어요. 그 여러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정책이 한 100가지라고 한다면 그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재밌는 사례를 들어드린 거고요. 그런 것처럼 그게 하나의 중요한 프레임이 된 거죠. 예. 근데 역시 2021년에 굉장히 중요했던 산업 섹터의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바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 사슬 병목 현상이었던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예. 근데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19%가 반도체거든요. 예,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반도체는 역시 부품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생산 차질이 있게 되면 자동차도, 가전제품도, 스마트폰도 생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예.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서 자동차나 가전제품 공장의 셧다운도 일어난 맞아요. 적이 여러 번 있죠. 완성품이 못 나가니까. 그렇죠. 예.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 공급으로 완제품만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완제품에 들어가는 다른 부품도 재구겨서요. 맞아요. 굉장한 혼란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한번 처음 경험한 거죠, 이번에.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나서는 거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예. 이런 산업만큼은 우리가 A to Z 다 해먹겠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미국도 중국도 다 같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우리나라도 역시 2022년 예산안 이미 발표가 됐지만 예. 거기에 한국판 뉴딜 2.0 발표했는데 거기에 반도체 산업 육성 K반도체 파운드리라든가 차량용 반도체 또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신냉전 체제가 온다. 한 가지 또 반도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에는 싸울 틈이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 선을 하면 이제 점차 또 중장기적인 것을 그림 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라고는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계시죠. 예. 근데 중요한 게 첨단 산업, 5대 첨단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반도체, 그 밖에 5G, 그리고 인공지능, 우주산업, 예, 예.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예, 예. 이건데 반도체는 이 나머지 4가지 첨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반도체 산업을 두고 첨예한 신냉전 체제가 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저 탄소중립.
네. 그린도 앞으로 꽤 오래 지속될 얘기이기도 하고 2019년, 20년 지나면서 탄소 중립 선언한 나라들이 꽤 많아졌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그 실행 방안들이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탄소 중립이 내년 뭐 한국 산업 아니면 글로벌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ESG 열풍이 불었는데 ESG라는 단어가 어쩌면 21년부터 한 2025년 적어도 한 5년 이상을 좌지우지할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2015년부터 한 5년 동안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처럼 예, 예.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리 기후협약이 2015년 12월에 체결됐는데 그때 체결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약속했던 거 195개 나라가 예. 약속했던 게 2020년 12월까지 이행계획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던 거죠. 그리고 21년 1월 1일부터는 그 이행계획안대로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이행하기 시작하니까 ESG가 엄청나게 부상한 거고 예. 당연히 이행계획안을 제출하기 직전에 탄소 중립을 다 선언한 거죠. 예, 예.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선언이 했죠. 하반기였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행의 시점인 거예요. 이행하는 시점에서 환경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고 예. 심지어 기업들이 특히 제조사들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 3기에 진입하면서 예. 그동안에 시범 운영에 가까웠습니다. 1기, 2기는. 근데 3기는 유상할당 비중이 10%나 들어가요. 맞아요. 아, 다시 말하면 A기업이든 B기업이든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A기업은 저감했어요. 근데 B기업은 저감 안 하고 더 많이 배출했어. 초과 네. 그럼 초과 배출한 만큼의 권한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탄소 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질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탄소 저감 노력 안 하면 비용이 더 늘어요. 예. 그러니까 ESG라는 것이 비재무적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재무적 목표하고도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ESG 행보를 보여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 중요한 게 또 금융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클레이스인데요. 예. 바클레이스가 세계에서 화학공정,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석유화학산업에 가장 많은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예요. 아. 근데 이 금융사도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오. 국가 말고 우리 스스로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이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데 수취하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여기서 인덱스를 이미 마련했죠. MSCI 인덱스를 마련해서 탄소 중립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자금이 더 많이 쏠릴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상품들을 많이 기획해요. 아...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투자할 때 그쪽으로 더 몰리게 하고 그런 자금이 몰리는 지역에 당연히 투자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ESG, 탄소 중립, 이런 친환경 이런 영역으로의 어떤 가치 상승은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항상 중장기 투자를 강조하기 때문에 예. 이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부합하는 산업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좀 와닿는 그 부동산. 네. 부동산 와 진짜 비싸다 비싸다 했는데 매년 비싸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먼저 드리면 전망에 따르면 가격 상승세가 상당 부분 둔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상승세가 둔화된다고 했지 가격이 하락한다고까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전국에 다 분포되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매매 가격을 전망할 때는 덩어리 이게 변수들이 뭐 수백 가지가 됩니다만 한 가지 덩어리가 거시경제 여건이에요. 예. 통화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수요 여건,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 여건, 나머지는 정책 여건입니다. 예. 근데 정책 여건은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그냥 뮤트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상수로, 전제를 빼버립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의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근데 정권이 바뀌거나 할 때 이것을 또 수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것이 틀렸다고 보시면 안 되고 전제가 바뀌면 당연히 수정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께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치 수요 요건은 책에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양치기 소년이 열 번째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죠. 고점이라는 말을 한두 번 하신 적이 없어요. 오래 들었죠. 저도 이제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공식석상에서도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고점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분들은.
그렇죠. 이제 내려갈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최근 6년 동안. 예. 물론 2019년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 코로나 때 제가 있었죠. 2018년에 2019년 경제 전망서 낼 때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 실제 매매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실제 조정됐었죠. 자, 그런데 깨알 자랑 맞습니다. 깨알 자랑. 물론 사는 시점을 관리하는 것은 다르죠. 아, 그러니까 보유하는 것을 팔고 다시 사는 것은 또 다르죠. 주택은 어제 사고 오늘 파는 그런 대상이 그쵸. 아니기 때문에 다만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입장에서는 18년 말에 19년에 살까 19년 하반기에 살까 뭐 이것은 또 중요하죠. 그쵸. 왜냐하면 한 번 떨어지면 하나가 몇천 억 그쵸. 이런 거니까 예. 그 시점을 좀 판단하는 것은 예. 중요하겠죠. 내 집 마련도 굳이 떨어질 때 살 필요는 없겠죠. 다 맞아요. 떨어지고 나서 사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근데 수요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 제가 이제 책에다가 제시한 그래프가 매수 우위 지수예요. 이 매수 우위 지수가 역사상 고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패닉 바잉이에요. 지금까지 숱하게 속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주택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집을 못 산다. 나는 공포감에 사는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매수세를 강하게 만듭니다. 근데 예. 팔고자 하지는 또 않으니까 매수세가 강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요 여건에서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공급 여건인데 공급 여건은 크게 두 가지죠. 기존 주택이냐 신규 주택 분양이냐. 근데 기존 주택은 소위 다주택자가 매도를 할 것이냐 여부인데 지금으로서는 이런 거래세를 강화해놓은 과정에서 지금 전제는 거래세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조정이 있으면 좀 달라집니다만 근데 거래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당연히 다주택자들이 5억 정도의 거래 차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중에 4억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러면 매도하겠습니까? 그냥 안고 가겠죠. 안고 가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안고 가는 액션을 취합니다. 기존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요. 시장에 괜히 혼선만 있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신규 주택 공급인데 예. 신규 주택 공급을 예측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 정확한 선행 지표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건설 인허가 건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정확히 2년에서 3년 선행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인허가 건수가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어도 20년까지는 공급량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늘 수가 없죠. 인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1년보다 22년이 공급량이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공급이 다 줄어드는 과정. 근데 수요는 강하죠. 예. 국내 부동산 시장의 수급 여건만 고려한다면 가격은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런 상승 압력, 수급 여건이라는 측면에서의 상승 압력은 20년, 21년 비슷하게 존재했어요. 근데 21년은 조금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21년의 중요한 거시경제 여건이 뭐냐면 강력한 하방 압력이죠. 바로 통화정책.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자산가치 자체의 조정을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하방 압력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년, 21년은 상방 압력만 있다가 더군다나 통화정책도 같이 거들었죠. 맞아요. 금리를 낮추는 추세였으니까. 그렇죠. 예. 20년에는 강하게 거들었고 21년에는 살짝 거둔 거예요. 예. 근데 22년에는 하방 압력으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상승 압력과 하방 압력이 같이 만날 것이라는 거. 예. 자산 가치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금리입니다.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역행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예. 그것은 거의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압력이 그렇게 뚜렷하게 전개되긴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미 여러 기사 속에서 가격 조정된다거나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21년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고 또 테이퍼링 시점이 다가오면서 시중금리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예, 예.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그냥 현금화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반영되고 있다. 제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상승 압력이 있기 있죠. 때문에 예. 떨어지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겠다. 그 상승세가 둔화되면은 좀 한번 사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되면은 본인도 살 수 있는 여건이 쉽지 않아지실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뭐 언제는 안 그랬겠나 싶겠지만 무주택이신 분들에게는 내년도 좀 쉽지 않은 한 해가 되실 것 같네요. 긴 시간 동안 김학숙 교수님 모시고서 뭐 내년도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내년이라는 것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해 연장선에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런 종합적인 얘기들을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좀 사실 디테일한 얘기들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사실 시간 관계도 있고, 이 책을 보시면은 2022년 그 위드 코로나 경제 전망 관련 책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경제 전망을 하셨고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가 되면 또 이런저런 변화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맞췄냐 틀렸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 그때 생각했던 전제들이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또 한 6개월 정도 후에 아 네 한번 또 아, 너무 좋습니다. 업데이트를 네. 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좋습니다. 오늘 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치강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